생각보다 진짜 많이 올려주셨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여러분들이 살지 말지 좀 고민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올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도 그럼 같이 고민을 하겠다, 고민만 하겠다. 이번에 살까 말까 딱 말해 라는 콘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고민하는 아이템들을 보고 저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더해드리는 그런 콘텐츠니까 보시고 좀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글들이 올라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시죠.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려주신 거 같이 보면서 얘는 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강자민님이 올려주신 거, 닥터마틴 리그웬스. 이걸 좀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실물을 봤거든요. 예전에 그 일본 갔을 때 봤었는데 굉장히 예뻤고, 근데 이제 살까 말까 하는 문제는 얘가 이제 본인의 평소에 입는 스타일하고 좀 잘 맞는지, 그게 가장 우선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로 꾸준하게 한번 진득하게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전 너무 좋은 신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면 괜찮을지 별로인지 알고 싶습니다. W 팬츠 카라티 제 눈에는 예쁜데 살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 이거는 본인 눈에만 예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다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웬만하면은 어떤 룩에도 좀 잘 붙는 그런 바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입었었잖아요. 일단 저는 W 팬츠가 없다면 사는 걸 추천드리고, 얘를 대체할 아이템이 있다 하시면은 굳이 라는 생각도 솔직하게 들어요. 금액대가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카라티 W는 한 번쯤 사보면은 후회는 안 할 거다. 브레인데드 W 254,000원인데 솔직하게 저는 사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금액을 할인을 하기 때문에 50만원이면 저는 이거 그냥 뜯어 말렸습니다. 진짜 254,000원이면은 사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이 버건디 컬러의 더블니 이 팬츠 자체가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흔하게 나오는 팬츠가 아니다, 대체를 할 수가 없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구매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애초에 이 브레인데드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제 독특한 컬러감과 일러스트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내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는 구매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은 솔직히 이 가격이면 살 것 같다.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 자체는 괜찮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잘 신는 신발은 아닙니다. 제 추천 그런 면에서는 제 취향을 탈 수밖에 없잖아요. 저라면 솔직하게 사지는 않을 것 같다. 잘 안 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거는 살지 말지 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더 헷갈리게 만들어 주겠다고. 저는 안 살 것 같은데 마음에 드시면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비 슈즈 앤더슨 벨 오르비나 스니커즈 더비 슈즈 44만원, 정가가 49만원이네요 전 디자인이 솔직히 과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요. 얘는 결국에는 이런 블랙 컬러면 디테일이 아무리 세봤자 진짜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 아니면은 솔직하게 잘 안 보입니다. 무난하게 아마 보일 거예요. 신으시면은 굉장히 무난한 느낌이 들 것 같고, 근데 보면은 레더 이 디테일 자체가 이 쉐입이나 이런 거는 평범한데 이런 텍스처가 좀 독특한 그런 제품이라 저는 좀 애매한데? 이제 자세히 봤을 때 좀 차이점을 두고 싶다 하시면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대체할, 스타일링적으로 대체할 신발들은 솔직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금액대가 조금 비싼 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브랜드 너무 좋아한다, 이 브랜드나 이 제품만으로 가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까 말까가 아니라 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반바지. 저는 솔직하게 얘가 약간 소재감이 코튼 폴리온방이라 약간 멀리서 보면 네오프렌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근데 후면에 이렇게 카펫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입는 느낌과는 살짝 거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입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구매를 한다 싶으면은 그렇게 막 손이 갈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금액대가 막 엄청나게 센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이 따로 있다면은 구매를 하셔도 나쁘진 않다. 근데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노이어 밴딩 와이 팬츠. 여름에 입기 좋은 팬츠인 것 같고, 금액대가 엄청나게 비싸진 않아요. 제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만약에 얘가 한 8-9만원대다 하면은 저는 구매를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번 보자. 얼마지? 이거네. 119,000원인데 제 기준으로 돌렸을 때 9만원 떨어지네요. 9만원 정도 떨어지는 팬츠. 편하게 입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느낌 많이 입으시니까 저는 구매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버스 스투시. 이거는 제가 뭐 진짜 엄청 신는 건데 스투시가 조금 질려도 컨버스가 질리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해서 저는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착 후기. 손 진짜 많이 갑니다. 저 같은 경우 연청 데님이나 이런 거 정말 많이 입기 때문에 딱 연청 데님을 입으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 신발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신는 신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무조건 사시는 거 추천. 겐조 리버시블 이쁘죠? 이쁜데 시즌 오브 파리바서 59만원 정도. 여름, 이제 가을, 겨울, 봄용. 저는 이런 스카잔이나 이런 리버서블 자켓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실 때 제품을 보지 말고 본인 스타일을 우선적으로 챙겨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품은 진짜 이뻐요. 제품 자체는 이쁜데 얘를 소화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얘가 좀 촌스러워지느냐 아니면은 진짜 트렌디하게 멋있게 본인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느냐는 정말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스타일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서
구매를 고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품 자체는 예쁩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BS랩이 반바지. 저는 지금은 솔직하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보드 멋있게 타시는 분들이나 스트릿한 느낌에 집중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면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캐주얼한 느낌으로 평소에 입는다, 좀 가볍게 딥하게 입지 않으신 분들은 추천하는 바지는 아닙니다. 핏이 너무 한쪽 스타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팔 니트. 크리틱 제품이죠. 얘는 그냥 무난하게 입기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크리틱은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한번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많이 입는 스타일이에요. 나이키 엠부시. 나이키 엠부시는 늘 좀 입체적인 그런 디자인을 좀 많이 나오거든요. 15만원? 15만원이면 나 살만하다 보는데. 얘는 어떻게 입든 간에 보면 이 후면에 이렇게 벨크로로 된 부분을 좀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캐주얼하게 입으시는 분들도 입으셔도 될 것 같고, 이 부분 포인트로 좀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 살려가지고 코디하면 굉장히 좀 트렌디하게 코디하기 좋을 것 같다. 가격이 일단 괜찮아요. 소년코님이 올리신 건데 라이프 오브 비치에서 세다. 근데 가격이 괜찮네. 저는 근데 솔직하게 이거 지금 이 전면부에 써있는 것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거 사람들 잘 안 봅니다. 지나가다가 이거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리고 뭐 읽으면 어때요? 그냥 입는 거지 뭐. 가격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안 메고 다닐 것 같습니다. 반스 어센틱 컨버트 그로스 가든 선플라워. 색깔 진짜 이쁘다. 75,000원이면은 이런 컬러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있다 하면은 구매하시는 거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솔직하게 남거든요? 스타팀 141,000원. 바지 이쁘네. 이런 디테일로 가진 바지들이 많이 없거든요. 얘가 대체가 안 된다 싶으면은 저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망설여 볼만한데, 그게 아니다 하면은 본인의 스타일에 맞다 하면은 구매해도 괜찮다. 저는 추천드릴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코디법은 뭐 쉽죠. 얘 단품을 끌고 가고 위에 이렇게 빡세게 가진 않아도 위에 좀 포인트 줄이면 코디하기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배기핏이네요 거기다. 슈프림 마르지엘라 티셔츠. 와, 얘는 진짜 고민이다. 이거는 살지 말지 저라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슈프림 티셔츠 콜라보 나오는 박스로우 티셔츠에서 이렇게 티셔츠 위에다가 티셔츠를 프린팅 해가지고 넣는 거, 이거는 저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디자인인데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리셀이 얼마냐? 지금 30만원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얘는 결국에는 지금 망설일 때 이제 1년만 더 오르면은 훨씬 더 비싸집니다. 장담할게요 이거는. 만약에 그때 더 싸졌다? 하면 그냥 제 뺨을 치세요. 네, 확실합니다. 이거. 나이키 신발 살말살말 광한 사동. 이거는 상해비가 올린 거죠? 지금 오늘 출근 안 했는데 맘대로 하세요. 짱만해 좀 하지 마. 오, 근데 안 산다가 압도적이네. 근데 디자인만 보면은 솔직히 사는 거 추천드릴게요. 상해비한테 말하는 건 아니고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쿠마리아 반스 살까요 말까요? 저 이거 제 말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잘 신었습니다. 거의 2, 3년 동안 신고 있는 제품이고 지금 리셀 좀 붙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잘 신고 있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신발 중에 하나예요. 사세요. 요거 지금 사도 될까요? 굳이? 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메리트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이쁘긴 이뻐요. 이쁜 거에 비해서 금액이 좀 센 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신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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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세요 이거. 이 중에 두 개를 고른다면 두 개 못 골라요. 솔직히 세 개 다 사세요. 이거. 너무 잘 신었어요. 순서만 정해드릴게요. 일단 닥터마틴 사시고 없으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코모 사세요. 그 다음에 반스 사세요.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풀텐다드 반스. 야, 이거는 솔직하게 그냥 고민할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 이거 입거든요 가끔. 진짜 편합니다 이거. 사세요. 그냥 막 입는 걸로 사세요 이거는. 하루에 하나 한 번씩 갈아입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네를 사 마라. 사세요 이거. 뭐 얘는 솔직하게 이제 찐청이나 중청에 가볍게 신기 좋은데 겹치는 거 싫어하시면 사시면 안 되고, 저는 막 신기에는 정말 좋은 신발이라 생각합니다. 스투시 에어팬이. 얘는 솔직히 살만하다고 봐요. 저는 얘는 없거든요. 근데 다른 컬러웨이는 있는데 괜찮습니다. 신발 자체가 너무 괜찮아요. 둘 다 너무 진한 느낌이라 라고 고민이 된다, 본인이 고민된다 하면은 안 사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 말이 나온 순간부터 유행을 너무 신경 쓴다라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안 사시는 게 맞죠. 근데 솔직하게 이제 이 신발 자체에 좀 중점 둔다, 내 코디에 묻혀나가는데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코멘트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멘트가 들어간 순간 안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난가 에코백이네요. 이게 요즘에 이 비슷한 느낌으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구매하시는 거 괜찮다 생각해요. 이렇게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나온 거, 이런 거 제가 요새 조금 더 컴팩트한 느낌에 좀 편한 거를 너무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편한 거에 중점이 가 있습니다. 소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들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얘가 얼마냐? 중고 3-4만원? 아, 난 구매할 만한데 색상도 여러 개 다 이쁜 것 같은데 내 취향 솔직하게 블랙은 너무 봉다리 같고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더 고민되게 만들어 드린다고? 전 모르겠습니다. 이거 색깔은 아, 그래도 굳이 고르다면 그레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약간 바이올렛, 그리고 이 오렌지 이런 거. 오렌지가 제일 이쁘다. 오렌지랑 브라운이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아디다스 송 포더 뮤트.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신발 추천 영상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올랐어요. 솔직하게 이쁘긴 이쁜데 디테일도 너무 이쁜데 조금 기다리면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아, 내가 이래서 안 할랬어 이거를. 나도 고민이네. 몰라, 그냥 사세요 이거. 내 돈도 아닌데.
저는 솔직하게 안 살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금액이 너무 높아. 근데 디자인 또 이뻐. 패스. 워크 셔츠류 사마라. 라포에스토어 제품이고 가격이 싸네요. 얘는 없으시다면은 한번 입어보는 용도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라포에스토어가 퀄리티 이슈가 조금 있어도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경험해보는 느낌으로는 나쁘지 않다. 로맨틱 무브 제품인데 얘는 솔직하게 제가 하루타 제품 신어봤잖아요. 아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이 컬러웨이로 하나 구매하실 거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로맨틱 무브 제품이 진짜 편하게 잘 나와요. 제가 최근에 진짜 많이 신은 것도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잘 신고 있습니다. 사세요. 디자인은 예쁜데 뉴스크리라는 모델 자체가 굉장히 매니아틱한 그런 모델이어가지고 본인 스타일에 맞다 하면은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카시나 원앙 가격이 얘가 끝도 없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구매했었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데는 살짝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가 회색은 이 신발 자체로만 볼게요. 신발 자체로만 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이 회색은 약간 비둘기스러워. 근데 이 오렌지 이 원앙 이 컬러는 또 코디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얘를 정말 이제 신을 거다 하면은 그레이 컬러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얘를 만약에 이제 기념비적으로 가지고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지금 구매하시는 거 너무 좋다 생각해요. 왜냐면 가격이 싸거든. 나일론 베스트 괜찮을까요? 아 이건 뭐 그냥 솔직하게 이제 가격만 합리적이다, 자신의 느낌과 잘 맞다 하시면은 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컨버스 투시 8볼 그린, 얘는 저도 고민하는 건데 금액이 솔직히 좀 고점이라. 맞아요, 알고 계시네요. 좀 기다려보세요. 이건 아마 더 괜찮은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투시 컨버스가 이번이 끝이 아니에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걸 사야 할지 말아야 될지 딱히 메리트는 없는 것 같은데. BS 레빗 이 제품은 솔직하게 팬츠는 입을만하다. 팬츠는 솔직히 이제 대체할 브랜드가 많이 없어서 입을만하다 진짜. 근데 티셔츠는 좀 애매하다. 네 그렇습니다. 제 의견이에요. 이스트로그 링거티 이건 제가 추천드렸죠. 이거는 그냥 본인 판단하에 구매하시고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미 추천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우스튜디오 제품. 바우스튜디오 건데 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선물로 받은 건데 솔직하게 이제 구매하는 입장, 제가 돈을 내고 구매한 거 있잖아요. 이거 바우스튜디오에서 이거 저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실버 퀄리티 자체도 괜찮은 편이고 괜찮은 브랜드다라고 생각해요. 손 자주 갑니다. 인디포스 이거 지금 가을에 신기에는 괜찮습니다. 와 98,000원이야? 사야죠. 이거 뭘 망설입니까? 이거는 사야지. 이뻐요 진짜. 이게 예전에 나온 게 있어요 인디포스가. 근데 그게 금액이 진짜 지금 이 상상할 수 있는 이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전 제품은 저는 지금 구매하시면 쌀 때 구매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신발 가격은 괜찮네. 가격 괜찮으면 사세요. 이거 레드 컬러 코디할 자신만 있다면. 포인트 신발 없다면은 여기서 답이 나왔죠? 없어요. 없으면 사세요. 아크테릭스 키링 59,000원. 굳이 저는 솔직하게 키링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활용하시는 거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메리트는 솔직히 못 느끼고. 네 그렇습니다. 팀버랜드 끝났죠? 사세요. 권장해서 사는 거 나쁘지 않지. 이건 빈티지로 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새 제품 살 필요가 있나? 좀 잘 다듬어진 그런 신발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액세서리 이거 전 좋은데 얘가 유니크하거든요. 굉장히 유니크한데 아 왜 자꾸 어디서 본 거 같지 이거? 스투시 금액이 너무 비싼데? 가격이 마찬가지로 좀 고민인데 저는 요즘 너무 이쁜 일러스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굳이 구매할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애매합니다. 디네데 얘는 솔직히 활용하기 좋을 것 같긴 해요. 약간 트렁크 팬티 같긴 한데 위에 티셔츠 좀 길게 빼거나 롱슬리브 입어주신 다음에 싹 매치해주면 체크 패턴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금액도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 패넌 제품이고 고민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면 구매하는 게 맞아요. 솔직하게 만약에 본인이 2주를 고민했어요. 근데 그 뒤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안 사는 게 맞고, 한 달 동안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럼 사야죠. 뭘 망설입니까. 이거 고민할 때 이제 돈을 더 벌면 된다. 알바라도 한 탕 더 뛰면 되죠. 이스트로그 제품이고 카라티죠. 깔끔하네요. 그냥 50% 세일이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약간 디테일이 텍스처로 들어가 있죠. 솔직하게 일반적인 카라티가 조금 지겹다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괜찮은 반팔티인 것 같다. 넘버링 팔찌 이분도 작년부터 눈여겨보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본인은 결정이 쓴 거야. 작년부터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 구매하세요. 고민할 시간이 아깝다. 슈프림 뭔가 촌스러우면서도 막상 입으면 레이어드하기도 예쁘고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이라 고민 중이다. 사실 못 참고 구매해버렸습니다. 뭐야? 사지 마세요. 안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뻥이고 저는 디자인 자체는 괜찮고 솔직하게 여기 슈프림 대문짝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슈프림이나 이런 조금 고여진 브랜드들은 브랜드의 아이템들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스타일과 어느 정도 잘 맞는지, 얘를 이제 같은 아이템을 코디를 해도 이 아이템을 이제 다른 사람이 좀 스타일링을 했을 때 그냥 슈프림에 묻혔네 라는 느낌이 나는 사람이 있고 와 저거 멋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본인의 느낌에 맞게 코디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여기 안에 이제 카모 패턴 롱슬리브 매치하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샀다고 하시니까. 이건 위켄더스 팬츠죠. 저는 위켄더스 팬츠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요. 잘 만들고 일단은 팬츠 자체를 저도 많이 입는 편이니까 얘도 이렇게 카펜턴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중간한 게 아니라 이 위켄더스가 스트릿한 느낌으로 잘 뽑아낸 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 까르네 블렌테 티셔츠죠. 까르네 블렌테가 이제 아이템들을 보면 굉장히 섹슈얼한 요소로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러스트가 조금 너무 과감하다 싶은 일러스트들도 많은데 얘는 담백하게 잘 들어갔다. 그래서 티셔츠가 겹치는 걸 싫어한다 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조금 이제 포인트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금액대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귀엽게 잘 들어갔죠? 까르네 볼란테 치고는 세터 사마라 밑에 거는 나쁘지 않은데 위에 거는 네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지 말지 정하는 어떻게 보면 더 헷갈리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제 생각에도 제 영상 이거 보시면 더 고민되실 것 같긴 해요. 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살지 말지 고민하는 거는 본인의 스타일링에 잘 맞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